마지막 시간이죠. 자, 이제 35번 문제를 보세요. 35번은 뭐를 묻고 있어요? 개별 요인 비교치를 묻고 있죠. 근데 그 위에 34번은 이제 지역 요인 비교치를 그 표로 항목을 줬잖아요. 그렇게 항목으로 주면은 그거는 평점법이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그 항목을 주더라도 그냥 각각을 그냥 표로 준 것이 아니라 각각에 대해서 이제 따로따로 문장으로 줬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 사례분의 대상, 사례분의 대상. 원칙이 다 사례분의 대상이에요. 자, 근데 앞에 아까 질문하셨던 것이 30몇 번이었죠? 32번에 사례 부동산의 사정 보정치 묻잖아요. 여기서는 사례 부동산이 누군가 하면은 1000제곱미터인 토지를 1억 원에 구입하였으나, 이게 사례요. 이 토지가 사례요. 사례가 고가로 매입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준적인 획지역의 대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사례를 하나를 제시했으면 나머지는 대상으로 봐서 계산하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다시 35번으로 오셔서 지금 그 첫 번째 항목이 뭐예요? 대상 부동산이 5% 우세함, 이렇게 돼 있죠. 대상이 몇 퍼센트? 5% 우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100분의 대상 숫자를 5% 올리라는 얘기잖아요. 105, 이런 뜻이에요. 사례분의 대상이잖아요. 사례분의 대상. 대상이 5% 우세. 그럼 대상 숫자를 5% 키우세요. 그럼 1.05란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엔 뭐예요? 대상이 3% 열세죠. 계속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대상이죠. 대상이 3% 열세. 그럼 대상 숫자를 3% 낮추세요. 0.97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동일하고, 네 번째 대상 부동산이 4%소. 대상이 4% 우세죠. 대상이 4% 우세. 또 대상이 주어니까 분모는 100 그대로 두고 분자를 100 써.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5 곱하기 0.97 곱하기 1.04 해서 결과를 이제 나타내면 되겠죠.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은 정답이 4번인가요?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응을 하면 나오나요? 4번 나오나요? 1.059 소수 넷째 맞나요? 그렇게. 자, 다음에 36번은 앞에서 했죠. 수업시간 했고요. 다음에 37번은 36번하고 같은 유형이죠. 그죠? 36번과 37번은 같은 유형이죠. 이것도 이제 뭐 차이점은 공시지가 기준법이냐 거래사례 비교법이냐 이 차이잖아요. 기준 시점을 알려줬고 소재지 면적 200제곱미터 알려줬고 그다음에 비교 표준지를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지가 변동을 알려줬죠. 지역 요인 인근 지역에 위치해서 동일하죠.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 가로 조건은 5% 열세, 대상이 5% 열세, 환경 조건은 20% 우세. 다른 거는 똑같잖아요. 맞나요? 연습해 보세요. 36번과 완벽하게 똑같은 유형이에요. 다만 차이점은 뭐다? 37번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고 36번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요 차이죠. 그러니까 사정 보정이라는 게 없죠. 37번에는. 36번에는 사정 보정이 있을 수 있는데 사정 보정 요인이 없다고 했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됐나요? 자, 네. 38번은 난이도가 좀 높아요. 이거는 일단 패스하세요. 38번은 패스. 다음에 39번은
여기 이론적으로 나온 이제 두 개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최근 10년간 거래사례비용법에서는 이런 문제가 두 개가 나왔어요. 예, 근데 이게 좀 하나인데 요거는 기억과 디귿은 알 필요가 있어요. 기억과 디귿은 알 필요가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니은은 무시하세요. 니은은 무시. 니은 무시. 보지 마세요. 니은은. 예, 보지 마시고요. 다음에 40번 보세요. 40번은 이거는 난이도가 높아요. 패스. 40번은 자녀하는법, 직선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41번부터 이제 보시면 돼요. 41번부터 이거 전부 다 계산 문제죠. 그러니까 수익 방식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금 없죠. 이런 문제가 없죠. 다 계산이죠. 자, 계산인데 41번은 이거는 수업 시간에 했죠. 환원율을 계산할 때는 토토, 건건, 지지, 저저, 부저저 이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토지, 건물 이런 얘기 없고 지분 배당률 얘기 없고 마지막으로 뭘 보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 봐야 되잖아요. 세 가지. 토토, 건건, 지지, 저저, 부저저니까. 그러면은 41번 수업 시간 했죠?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 있으니까 뭐 어디로 가는 거다? 부저저로 가는 거다. 부저저. 부채 감당률, 저당 비율, 저당 상수로 가는 겁니다. 자, 넘어가셔서 그럼 이제 42번을 보십시오. 아까 요 내용을 했었는데요. 42번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 대상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은 묻고 있죠.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 자,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을 묻잖아요. 그러면은 뭐하고 뭐를 계산해야 돼요? 환원율하고 순수익을 계산해야 되죠. 근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뭐를 알려줬어요? 환원율을 알려줬으니까 땡큐라고 0.05. 그럼 순수익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맨 밑에 환원율이 있잖아 지금. 환원율이 가장 골치 아픈데, 그러니까 환원율을 빨리 봐야 된다고. 환원율을 뭘로 구할 건지를 빨리 봐야 돼요. 이 수익 방식에서는. 자, 그러면 뭐만 계산하면 돼요? 순영업소득. 그럼 가능총소득이 얼마? 5천만 원. 그다음에 유는 얼마? 공실 손실 상당액이 가능총소득이 5%잖아요. 그러면 가능총소득 5천만 원이 5%. 250. 0.95를 곱하면 되죠. 0.95를 곱하면 돼. 그다음에 순이죠. 자, 순을 계산하려면 거기 경비를 빼야 되는데 경비가 유지관리비가 있고요. 가능총소득이 3%죠. 그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3%를 계산해서 빼야 되죠. 여기서 3%, 150이죠. 그다음에 부채서비스 빼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빼면 안 되죠. 화재보험료는 100만원 빼야 되죠. 100만원 빼야 돼. 그 다음에 개인적인 업무비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순영업소득 다 됐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5천 곱하기 0.5 하면 4,750이죠. 4,750에서 150을 빼고 또 100도 빼고 250 빼야 돼요. 4,750에서 250 빼면은 4,500. 그럼 여기 분자에 4,500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45 나누기 5 하면 되죠. 9요, 9. 9억, 9억. 그러니까, 드릴 때, 굳이 동그라미 여러 번 칠 필요 없다고요. 45 나누기 9 하면, 9, 5, 45네, 그냥 9. 됐나요? 예, 계산기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43번은 이제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죠? 43번은, 토토 근근 아니에요. 토지 건물 보이잖아요. 토토 근근에서 환원율 구하면 되고, 순수익은 어떻게 구하면 돼? 유효에서 경비 빼면 되잖아요. 맞나요? 42번도 수익가액 묻는 거고, 43번도 수익가액 묻는 거잖아요. 됐나요? 자, 그건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면 돼요. 다음에 44번, 45번은 난이도가 어려워요. 높아요. 패스, 패스. 이거는 다른 어떤 부동산 가격을 구하라고 하는데, 순영업소득하고 부채서비스액을 주고 하면은
부채 감당률을 준 것 같잖아요. 부채 감당률은 부조조를 알아야 되는데, 부조조. 부조조 되나요, 부조조? 저당 상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당 상수가 없죠? 이거 안 돼. 그렇게 해서 안 돼. 그러니까 부조조도 안 되고, 지지조조도 안 되고,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 수준을 벗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토토건건 지지조조 부조조로 안 보이면 패스. 아시겠죠?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한 자료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토토건건에 필요한 자료, 지지저저에 필요한 자료, 부조저에 필요한 자료. 그래서 안 보이면은 패스. 다음에 45번은 유일하게 출제된 할인현금 분석법이에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이거 패스. 이거는 우리 수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관원법에서는 가능한 한 범위를 줄여야 돼요. 우리가 요, 지금 앞에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조저 이 범위 내에서 출제되는 것만 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죠. 자, 물건별 평가는 자, 이번 순환은 생략하고 지난 순환에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예,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게 비교 방식이 있고요. 수익 방식이 있고 원가 방식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비교 방식이에요. 근데 비교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시지가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 사례 비교법 있죠. 그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 이 세 가지요. 맞잖아요. 공시지가 기준법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따로 정하고 있다 그랬죠. 얘는 토지 산정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 임대료 산정할 때는 임사비예요. 그럼 토지 아니고 임대료 아니면 다 뭐로 보면 돼요? 거사비. 자, 근데 토지의 경우에는 뭐다?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이라고, 공시지가 기준. 근데 여기서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사비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추가적으로 보는 거죠. 원칙은 공시지가 기준인데, 토지는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할 수,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자,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쓰는 거는 원가법인 경우에요. 자, 왜냐하면은 토지는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건물만 거래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의 거래 사례를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건물의 거래 사례를 구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하기가 적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가법이요. 비교 방식에서 얘를 설명하는 이유가 지금 함께 해야 되니까, 부동산을 함께 해야 되니까 알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죠. 일괄해서 거래하는 경우 많죠. 그럼 뭐예요? 거사비. 토지와 건물 함께 거래하는 경우 많잖아요. 다음에 살림. 살림은 특징이 구분평가예요. 산에는 땅도 있고 뭐도 있어요? 나무도 있죠. 산지는 어디로 가면 돼? 공시지가로 갑니다. 공시지가. 땅이니까. 얘 땅 아니잖아요. 임대료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 거사비로 가면 돼. 얘네들을 일괄할 때는 땅 아니죠? 임대료 아니죠? 어디 가? 거사비. 임목 중에 어린 나무 있어요.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거. 소경목님.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거. 묘목값에, 운반비에, 식재비에, 기타 부대비용 해서. 요거는 원가법. 원가법 지금 두 군데 나왔죠? 건물과 소경목님. 요것만 예외적으로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건물과 소경목님만, 요것만 원가법 따로 두 가지만 따로 생각하고, 땅이냐 아니냐 아파. 땅이면 공시지가. 그다음에 임대료면 임대사례비법. 나머지는 전부 다 거사비. 토지 건물 일괄해도 거사비.
임목과 산지 일괄해도 거사비, 임목만 해도 거사비, 과수원 해도 거사비. 동산 거래 많죠? 이런 동산들. 그리고 자동차 거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 거래 많죠? 거사비. 임대료. 임사비. 임대사례비교법. 됐나요? 그러니까 맨 밑에 임대료의 경우, 중간에 땅의 경우 공시지가, 임사비. 외에는 전부 다 뭐예요? 거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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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사비. 다만, 건물과 소경목님은 원가법. 그럼 됐어요. 됐죠? 다음에 수익 방식은 기업 활동과 관련돼요. 수익 방식은 공장 재단, 광업 재단 또는 광산, 광산, 어장 또는 뭐 어업권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어업권, 영업권, 특허권, 얘네들 실용신안권 등등등, 얘네들 공통점이 뭐예요? 영업권, 특허권, 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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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 재산이죠. 얘네들 공통점 뭐예요? 준부동산. 준부동산에 나오잖아. 어업권,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죠? 준부동산인데 얘네들은 이제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거고, 이것만 좀 따로 기억하는 건데, 수익방식이요. 준부동산 중에서 자동차만 거래가 많아요. 준부동산 중에 자동차만 거래가 많아서 비교방식으로 와 있고요. 이와 관련된 준부동산 여기 있고요. 나머지 기계장치 준부동산은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얘네들은 원가법이에요. 얘네들 다 준부동산이잖아요. 준부동산은 뿔뿔이 흩어졌죠. 기계장치 준부동산은 원가법인데, 자동차는 거래가 많으니까 저쪽으로 가 있고, 나머지는 이쪽에 수익방식과 관련돼요. 요거는 선박은 선체, 기관, 엔진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의장, 내부 설비 같은 거 있죠. 얘네들이 내용연수가 각각 달라요. 선체가 내용연수가 제일 길어요. 그 다음이 엔진, 그 다음이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설치를 하면은 내용연수가 좀 지나면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교체 시기가 달라서 각각 구분해서 원가법을 적용해요. 구분해서. 됐나요? 근데 이제 공장재단은 요거는 원칙이 개별 자산 합산 원칙이에요. 공장에 속한 토지, 건물, 기계 있잖아요. 개별 자산 합산 원칙인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계속 수익이 예상될 때. 계속 수익이 예상될 때,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그때는 수익 환원법이에요. 수익 환원법은 수익 환원법인데, 요 원칙을 따로 기억하라고요. 공장재단에 대해서는. 공장재단에 대해서는 원칙을 따로 기억한다.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46번을 보시고요. 46번은 이제 용어 정의죠. 자, 1번에 기준 시점이란 했죠. 기준 시점이 뭐예요? 물은 뭐라고 해야 돼요? 기준 시점이 뭐예요? 물은 뭐라고 해야 돼요? 뭐예요? 물으면은 정의잖아요. 지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용어의 정의를 묻는 거니까. 틀렸죠? 다음에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인가요?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은 무슨 지역이에요? 인근지역이죠. 이런 단어의 뜻을 묻는 거는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적산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 분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한다. 이건 무슨 법? 원가법이죠. 다음에 수익분석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한대. 이거는 수익분석법이에요. 수익환원법이에요.
수익 환원법이잖아요. 그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 기회 등을 말한다. 이게 맞죠? 예, 이 가치 형성 요인도 이미 앞에서 나왔었어요, 한번. 자, 이거는 18번, 22번, 47번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다음에 47번을 보시면은 그 사진 지금 방금 했잖아요. 시장 가치 통충 정신이죠. 그다음에 동일 수급권,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맞죠? 기준 시점은 감정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맞죠? 여기도 정의잖아요, 정의. 정의를 물을 때는 그게 뭐예요? 묻는 거라고요. 근데 가격 조사 완료일입니다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물었는데 지금 10시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정의를 묻는 건 이게 뭐예요? 묻는 거라고. 근데 가격조사 완료일이요 하면은 그거 언제예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맞아, 안 해요? 다음. 근데요, 웃기는 게 작년에 이거, 재작년에 이 신청을 했는데, 이 신청을 해, 사람들이 이 신청을 했는데, 이 그 강의하는 다른 선생님이 이걸 맞장구를 쳐줘가지고, 강의하는 선생님이 맞장구를 쳐줬다고, 이거를. 맞장구 쳐주면 안 되지, 그거를. 수험생이 이 신청을 해도 이게, 아니, 질문을 뭐냐고 질문했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 언제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방 내리긴 했지만, 그러면 안 되죠. 신뢰를 떨어뜨려 버리니까. 다음에 4번의 적산법은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의 기대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 수익에, 아까 이거 적산법 나왔죠, 이렇게. 나왔잖아, 아까. 기대 수익에, 아까는 왜 틀린 문장이 됐었던 거예요? 사정 보정을 하여 이렇게 했잖아, 아까는. 그래, 틀린 문장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제대로 된 거잖아요.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다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됐나요? 다음에 5번은 감가수정이란, 자, 감가수정 아까 했죠? 적상가액의 감가수정. 감가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기경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 원가에 가산해요. 빼요. 빼는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가산하여. 틀렸죠? 이거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어려운 거를 묻는 게 아니라 재조달 원가 빼기 감가 수정 이거 아니에요. 지금 요거를 빼느냐 더하느냐를 물었죠. 이걸 대놓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거 빼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그럼 다 빼는 거라고 대답하겠죠. 근데 이렇게 문장을 길게 써놓고 정신을 혼미하게 한 후에 그걸 가산하여 이렇게 바꿔버리면 찾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를 확실하게 알아야만 이걸 대답할 수가 있어요. 감가수정의 뜻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그 앞에 나오는 말들이 재조달 원가에서 물기경 감가해서 다 나오는 말들이고 그래야 여유를 갖는다고요. 다른 데를 찾을 다른 데가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뜻은 정확하게 알아들 두시라고.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찾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이 안 가. 다음에 48번, 49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넘어가십시오. 다음에 이제 50번부터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50번을 풀어볼게요. 다 이제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50번에 틀린 것 찾습니다. 건물의 주된 평가 방법은 원가법이다. 맞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 평가하는 경우, 거사비죠. 토지가 아니고 임대료가 아니면은 일단 거사비로 가면 되는 거죠.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무슨 법? 임사비라 그랬잖아요. 틀렸죠.
3번 틀렸어요. 이런 거는 뭐 거저 먹는 거예요. 다음에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뭐예요? 아까 무형자산. 수익방식, 수익가늠법. 원가법은 얘네들밖에 없어요. 여기에다가 아까 건물하고 소경목님밖에 없어요. 요 기계장치 같은 것들 빼고. 자동차는 거래가 많으니까 그 사비로 가고. 수익방식은 무형자산이나 이런 준부동산에 이런 것들이에요. 듣나요? 자, 그래서 4번은 맞죠? 다음에 5번에 자동차의 주된 평가 방법이 뭐예요? 거사비. 선박 항공기는 원가법. 됐나요? 다음에 그 51번에 2번을 보세요. 51번에 2번.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평가해야 하며 임목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하되 소경목님은 거래사례비에 의할 수 있다. 맞아요? 소경목님 무슨 법? 원가법. 임목은? 거사비. 산림은 여기 나오는 거죠. 산림, 산지와 임목. 비교방식이 나오는, 비교방식이. 산림은 비교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만 체크하면 별로 어렵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445쪽에 가시면은, 이제 나머지는 보시고요. 에, 그 52번, 53번, 이건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요. 54번을 보십시오. 54번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여기서는 기억에 대상 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적정 가격 또는 적정 임료로 결정할 원칙으로 하나요? 시장 가치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나요? 예, 시장 가치 기준입니다. 시장 가치 기준.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감정 평가업자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기억 조심해야 돼요. 자칫하면 틀릴 수 있어요. 감정 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정 평가할 때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감정 평가한다. 맞죠? 아까 구분한다 그랬죠? 니은이 들어가야 돼요. 기억은 빠지고 니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3번, 5번 중에 답이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니은, 디귿, 리을이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바로 미음으로 가면 돼요. 건물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면 원칙. 틀렸죠? 틀렸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3번으로. 아시겠죠? 네, 나머지는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인데 55번은 중요도가 낮습니다. 55번은 중요도가 낮아서, 에, 그, 이제 1번, 2번 정도, 1번이죠. 2번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에, 나머지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참고로. 에, 5번에 적정 가격이라고 되어 있죠. 5번에 적정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정답 지문이에요. 5번이 틀렸어요. 적정 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성립할 경우,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을 적정 가격이라고 해요. 적정 가격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적정 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우리 시장 가치는 통충중신 했죠. 그 다음에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통충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신이잖아요. 얘는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가 없이 바로 정상적인 거래. 정상적인 거래. 정통은 당사자가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가 있을 때.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성립 가능성. 통정성 하면 돼요. 통정성. 참고예요, 참고. 기억 못해도 뭐 별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적정 가격은 통정성. 시장 가치는 통충정신. 됐나요? 시장 가치는 통충정신. 적정 가격은 통정성. 이렇게. 자, 이제 56번부터 65번까지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했던 그 내용이에요. 일단은 56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57번을 보겠습니다. 57번. 자, 이거 이제 오늘 얼마나 학습이 잘 됐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단독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 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뭔지 모르겠으면 패스. 모르겠으면 패스. 다음에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은 내용연수, 지세, 지목, 지리적 위치, 도로, 교통상황이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공시사항은 얘기 안 했다 그랬죠? 이런 거는 패스. 세 번째,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오, 이거 들어본 것 같죠? 표준은 뭐로 본다 그랬어요? 표준은 개별로 본다 그랬죠? 표준은 개별로 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에요. 표준은 개별로 본다. 그러니까 들은 거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이 수업에 한 거는. 다음에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 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지금 국장이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한다고 돼 있죠? 돼야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시군구장. 다음에 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주택가격의 평균 변동률이 2% 이상인 시군 또는 구의 주택을 많이 말도 안 되고요. 표준주택은 1번에 설명이 돼 있어요. 표준주택은 위에 1번 보세요. 표준주택은 용도 지역 건물 구조 등에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주택을 표준주택이라 그래요.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그 1번이 어디인가 틀렸다는 얘기 안 해요. 1번은 국장이잖아요. 국장. 국장이 표준주택에 대해서 공시하잖아요. 근데 국장이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까요? 아니, 그래도 좀 지위가 있는데 국장은 무슨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중앙을 거쳐야지, 중앙을. 시군구, 그게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2번은 아예 무시해도 돼요.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은 주택의 경우에는 지세 이런 거는 할 필요 없죠. 예,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몰라도 되고요. 공시사항은 패스 전부 다. 다음 이제 넘어가 보세요. 자, 넘어가 보시면은. 자, 58번은, 자, 58번, 59번은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이에요. 아까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은, 표준의 효력은 대체로 개별 계산하는 데 적용된다 그랬죠.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추가로 더 있다 그랬죠. 표준은 표준 세 개 있잖아요. 세 개. 표준 세 개 있잖아요. 요 밑에 거 두 개는 개별 계산할 때만 써먹는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개별 계산할 때 써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적기관이나 감정평가업자들이 토지 가격 산정할 때는 모두 다 표준지 공시지가 이용하고 특히 지가 정보 제공하고 일반의 거래 지표가 된다. 추가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표준에는 토지에는 그렇다면 토지에는 근데 다른 표준은 그렇지 않다고 여기 지금 58번은 뭐예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아닌 것은 1번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이럴 때는 뭘 이용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 이용해야 되죠. 국유 공유 토지 취득 처분 하면은 가액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시가 이용해야 되죠.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을 위한 환지, 채비지, 매각, 환지, 땅값 계산해야 되죠. 다음에 국가 지방 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한 개별주택 가격 산정. 갑자기 개별주택 가격이 나왔어요. 땅 얘기하고 있는데. 개별주택 가격 산정은 뭘 기준으로 해야 돼요? 표준주택을 기준해, 표준주택을.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 땅이잖아요, 땅. 그러니까 땅,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이렇게 있잖아요. 됐나요? 토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4번 틀렸죠? 그다음에 토지의 관리,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 자, 이 땅 토지 가격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됐고. 59번이 작년에 출제된 거라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기역년, 지금 지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시장에 지가 정보 제공, 정보 제공이 표준에 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일반인의 토지거래 지표가 된다 그랬죠. 여기에 기역년이 바로 누구의 효력이에요? 표준의 효력, 표준의. 디귿은 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 업무 나오고 있죠. 세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세금 얘기 나오는데 표준 나오면 돼, 안 돼? 세금 얘기 나올 때는 표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이잖아요. 거기에 세금 나오면 돼, 안 돼? 세금 나오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자가 지가 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이거는 얘기한 적 없죠? 예, 이거는 참고로 표본지라는 게 있어요. 표본지. 참고로.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표본지는. 예, 그게 지가 변동률을 산정할 때는 표본지를 기준으로 해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60번 보십시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0일 이내죠. 30일 이내.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 니도 장관이고 나도 장관인데 누가 누구한테 검증을 받겠어요? 같은 장관인데. 그죠? 예. 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이 없어요. 개별 공시지가는 검증 과정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개별 공시지가는 전문가가 해요, 비전문가가 해요? 개별 공시지가는 비전문가가 한다고. 공무원이 한다고. 그러면은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전문가가 좀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군구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검증을 받는다고요, 검증. 됐나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말씀 안 드렸으니까 무시해도 된다고요. 얘기 안 들었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1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이라고 했어요.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나누어야 안 나누어요? 단독주택만 표준개별로 나눈다 그랬죠. 표준은 전부 다 그냥 다 계산하는 거죠. 표준개별 안 나눠져. 이거 틀렸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공동주택은 표준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이해 됐나요? 맞지 아니에요?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기준 이후에 토지분할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해야 한다.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5번, 동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 자, 가격정보제공 밑줄 그어보세요. 국가, 지방, 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 업무 밑줄 그어보세요. 자, 과세 등 업무와 가격정보제공은 함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앞에서 제가 이거 흰 거 이렇게 할 때, 흰 거 할 때 여기에 공적기관에 과세 등 업무 관련해서 주택가격 산정기준, 여기는 공적기관에 과세 등 업무 관련해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산정기준 하고 그 밑에 뭘 썼어요? 밑에서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 제공한다 안 썼나요? 여기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 가격 정보 제공한다 그랬죠. 근데 토지의 경우에는 가격 정보 제공이 어디가 있다? 파란 데가 있다 그래. 파란 데. 이 가격 정보 제공이 밑에서는 얘하고 같이 따라다닌다고 얘기해. 과세 등 업무와 가격 정보 제공이 두 가지라고. 두 가지. 기억나세요? 흰색으로 이렇게 적은 거. 가격 정보 제공이 토지에는 파란 데가 있다 그랬어요. 표준에. 근데 이 밑에는 개별 공동, 개별 집합에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과세 등 업무와 가격 정보 제공이 함께 움직인다고, 함께. 지금 여기가 함께 나왔잖아요, 지금. 함께 나왔죠, 지금. 맞아, 아니에요. 지금 동그라미 5번의 첫 번째 줄 끝에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
두 번째 줄에 과세 등급무 있잖아요. 거기에 공동주택이 나와도 되고 뭐가 나와도 돼요? 개별주택이 나와도 된다고. 공동개별 다 나와도 된다고. 됐습니까? 네, 맞아요. 5번은 맞고요. 4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 다른데,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가면은 학습 부담만 커진단 말이에요. 그 참 해설 보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에 61번부터 61, 64가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61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표준지 도로 상황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될 항목이다. 내 알바 아니다. 공시사항은 내 알바 아니에요. 아시겠죠?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신청이 있는 게 타당해.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러면 다시 공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준지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 있지 않나요? 다시 57번 거꾸로. 57번에 3번.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의 표준주택가격을 뭐로 본다?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그러면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뭐로 본다?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표준, 비주거용 표준주택,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으로 본다. 다 표준은 뭐로 본다? 표준은 개별로 본다. 표준은 개별로 본다. 그러면은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됐나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걸 썼는 거는 알아야 되는, 최소한. 이 말이 나오면은 표준은 개별로 보기 때문에 굳이 개별을 결정 공시할 필요 없잖아요. 표준은. 그다음에 표준 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1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해야 한다. 맞나요? 또 공동주택 나왔는데 또 표준을 지금 표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단독 공동 다 같이 나왔잖아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표준주택 선정하는 건 누구만 선정한다고? 단독만 한다고, 단독만. 이게 믿음이 안 가요, 이제. 아니, 선별을 했잖아요. 다 한 게 아니고. 다 한 게 아니고 일부를 선별을 했으면 선별한 걸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 많은 페이지 수를 줄여서 한 페이지로 이제 칠판, 한 칠판으로 줄였으면.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다음에, 5번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해요. 시군구장이. 그럴 때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맞죠?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 주택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해요. 이게 균형을 유지하지 못해서 최근에 매스컴에 뜬 거예요. 민원을 넣는 거죠. 내 집 좀 적게 계산되게 해달라. 자, 그러니까 뭐, 인정상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이게 계산을 해줄 때 공무원들이 계산을 좀 작게 해준 거죠. 그럼 종부세 대상이 안 되지. 종부세 대상 피하려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표준주택 가격과 이게 격차가 심할 거 아니에요. 이웃에 있는 표준주택 가격과 이게 균형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깎아줘버리면은 그 사람 종부세는 안 내는 대신에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이 차이가 나지. 균형이 유지가 안 되지. 그러니까 검증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거예요.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는 검증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 과정에서 매스컴이 뜬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62번은 난이도가 좀 높아요. 62번은 난이도가 좀 높아요. 64번의 4번 지문을 먼저 볼게요. 64번의 4번.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이제는 맞출 수 있겠죠. 또 모르면 이제 심각한 거예요. 또 모르면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표준은 어디에서만 선정한다? 단독에서만 선정한다. 됐나요? 안 되면 할 수 없고. 아시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보세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62번 난이도 높으니까 됐고, 63번은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지금까지. 다만, 그 공시사항은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공시사항은 신경 쓰지 마시고, 65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활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어떻게 산정해요? 뭘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 가격 비준표를 보고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죠.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누구예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 가격 비준표가 엄마 아빠가 되겠죠. 그것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1번 지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 가격 비준표 작성의 기준이에요. 애가 엄마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모순이잖아요. 말이 돼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 다음에 이번에 재산세 과세표준의 결정, 세금, 종부세, 세금, 국유지 사용료, 개발부담금.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는 효력을 직접 글자로 썼잖아요. 세금, 부담금, 사용료 부과 기준이라고. 칠판에 판서에 뗐죠. 예, 이렇게 칠판에 있는 걸 다 알면은 여기 있는 문제 한 두 문제 빼고는 다 맞춰요. 대신 칠판에 있는 걸 알아야 된다고. 표준은 공동에서 선정 안 한다고. 집합에서도 선정 안 한다고. 그런 거를 알아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리고 지가 정보 제공은 표준에 가 있지만 주택가격 정보나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정보는 개별과 공동, 개별 집합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것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라면 일단은. 그리고 기타사항, 공시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공시일은 좀 다르고, 이의신청 절차 모두 있고,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예, 표준으로 선정된 거는 개별로 보고, 됐나요? 자, 오늘은, 이제 오늘 이게 마지막이네. 예, 아무튼, 예, 애쓰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기출문제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